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또 꼭 아셔야 하는 이슈들을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윤여민 팀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이슈는 아마 예상들 하실 겁니다.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이슈는 카카오 네이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어제 하루에만 시총이 13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빅테크 금융상품 판매와 같은 것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어제도 흔들렸던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도 역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카카오 네이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또 큼직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시총, 코스피 시총에서 이제는 엄청난 또 비중을 차지하게 된 카카오 네이버가 떨어지니까 이게 또 시장이 또 안정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일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 악재가 한 번에 터지면서 네. 지금 이제 두 종목이 같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금융당국이 이제 금융 플랫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중계로 봤죠. 광고가 아닌 중계로 보다 보니까 네. 25일부터 이제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금융사 상품을 이제 비교 추천할 수 없게끔 좀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권에서도 이제 인터넷 플랫폼 규제를 한다는 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빅테크 관련된 부분들 너무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었죠.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 두 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컸는데 지금 결국 성장통을 좀 겪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대놓고 어떻게 보면 좀 타겟이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기 보고서 지금 카카오 이제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6월 말 기준에서 카카오 계열사가 해외 법인을 포함해서 지금 158개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년 전인 한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70개 정도였는데 지금 두 배가 넘었죠. 5년 만에. 그렇게 보면 이제 계열사도 상당히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IPO를 통해서 많은 자회사들이 지금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지금 100조가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 뭐 현대, LG 같은 기존의 대기업과 거의 이제 어깨를 나누는 뭐 10년 만에 지금 국민 기업에 좀 반열에 올랐는데 네. 결국 이렇게 좀 급속하게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결국은 좀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카카오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들이죠. 결국 이제 독점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용 대금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 그룹 전체의 어떤 결제가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 내에서의 어떤 결제 금액에 대한 이제 독점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좀 이런 좀 관리 체계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어떤 이런 좀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너무 이제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볼 때는 좀 가장 부정적인 뉴스로 좀 나오면서 사실은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처음 그리고 또 가장 세게 맞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카카오가 어제도 10%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5% 넘게 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면 13만 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의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 기대감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카카오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믿음을 굉장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거 아니냐 조금 그런 불만도 좀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식시장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정치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번 어떤 정권에서 좀 많이 컸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또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뀌면서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온 상황 좀 세게 맞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은 이제 이런 좀 빅테크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은 결국 반독점 규제 네.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뭐 미국은 뭐 이미 뭐 2년 전부터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지금 처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규제가 현실화되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기업 인허가를 받고 다시 하면 되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문어발식 경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제 어떤 소상공인들 좀 피해를 보는 업종이 없다면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땐 사실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당히 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60대, 70대 소비 패턴과 지금 10대, 20대 소비 패턴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규제로만 좀 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변한 건 없다. 그리고 이런 어떤 좀 규제가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선거철이 좀 다가오면서 일단은 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변동성 구간에는 분명히 놓여 있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장기로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빨간색 양봉이 나올 때 조금 조금씩 추매를 가면서 이렇게 좀 더 길게 보유하시는 거는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비중 축소라기보다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뭐 규제에 대한 어떤 돌발 악재,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인들은 상당히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이제 정부 규제가 나오면서 솔직히 그런 부분을 그렇죠. 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좀 정부 규제가 좀 싫어된다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서 외인들은 좀 어제 좀 상당히 많은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매수를 하면서 약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이 수급의 자체를 좀 100% 믿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좀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뭐 기술적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현재 상황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이나 뭐 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야기들이 전부터 계속 나왔었지만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이번에 거의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확실히 이제 불확실성의 변수로 하나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가 동반해서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융상품을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질 수 있겠지만 네이버는 네. 또 상대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좀 그 하락이 나왔을 때 네. 네이버가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유를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동반 매도가 나왔던 게 사실이었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IT, 빅테크 관련된 좀 종목에서 카카오랑 네이버가 계속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어쨌든 묶여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국내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글로벌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은 약간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신다면 오히려 네이버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도 그렇지만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이런 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났던 종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그렇게 크게 아마 하락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우상향 중이었고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서 어떻게 보면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좀 급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악재를 만난 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빗대어 본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카카오에 비해서 그나마 싸다고 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이버가 좀 더 카카오보다는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래도 이 이슈에서는 카카오보다는 한 발 더 비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